우리 몸은 자면서 체온 조절 때문에 땀이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각질들도 많이 침구에 떨어지잖아요. 언젠가 아이들 영유아 때 피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검사했는데요. 놀랍게도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두 번째로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그 검사 이후로 침구들을 더 잘 관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털어주고 햇볕에 말려주는 게 사실 정답이지만 제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매트리스를 빨고 싶은 찝찝함 때문에 아이들 방의 매트리스를 렌탈로 신청할까 진지하게 고민했었는데요.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냥 향만 덮어주는 스프레이가 아니라 섬유의 꿉꿉한 냄새를 제거해주고 동시에 세균도 케어해주는 스프레이예요. 주기적으로 침구류를 빨아주고 햇볕에 널어주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 사이사이에 이 스프레이로 침구류들을 관리해주니 좋더라고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침구를 정리하면서 누분을 뿌려줍니다. 분사가 너무 잘 되어서 뿌릴 때마다 기분 좋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느껴보신 분만 알 수 있을 거예요. 냄새를 향으로 덮어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섬유에 밴 냄새의 원인을 제거해주는 방식이라서 땀냄새와 음식냄새에 정말 효과적이더라고요. 저희 딸들은 주 5일 태권도를 다녀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땀냄새는 아저씨들 마냥 고약하더라고요. 태권도복을 매일 빨 수는 없어서 2일이나 3일에 한 번꼴로 빨아주고요. 빨지 못할 때는 요 누분을 뿌려서 잘 말려 보관합니다. 이럴 때 참 유용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의 잘 빨지 못하는 모자도 세균의 온상이죠. 하루 종일 쓰고 있으면 머리 냄새도 배이고요. 모자에도 누분을 뿌려서 잘 말려 보관해 줍니다. 침구류야 정 안 되면 빨아주면 되지만 이런 인형들은 자주 빨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렇다고 세탁소에 클리닝 맡기기도 또 애매한데요. 저는 이런 인형들에 누분을 뿌릴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린이용품 전용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 아이들 장난감이나 아이들 물건에도 누분을 뿌려주면 세균 케어가 가능합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반려동물 용품도 요 누분으로 케어해 주시면 집안의 꼬리꼬리한 냄새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의 자연 유래 성분이라서 소중한 반려동물에게도 무해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게 신발장 꼬랑내잖아요. 그래서 입구에 홈퍼퓸을 두고 수시로 뿌려주곤 했어요. 근데 이건 그야말로 임시방편이에요. 냄새를 냄새로 가려주는 건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순 있지만 냄새와 냄새가 섞여서 더 이상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세균은 잡아주지 못합니다. 저 빼고 나머지 식구들은 발에 땀이 많은 편이라서 신발도 주기적으로 세탁소에 맡기곤 하는데요. 세탁소에 맡기기 애매하게 신발이 깨끗할 땐 누분을 뿌려주면 좋습니다. 요즘은 홈퍼퓸 말고 요 누분을 신발장 근처에 두고 사용합니다. 저보다 남편이 냄새에 더 예민해서 제가 사놓지 않아도 슈퍼에서 페브리즈를 사다가 뿌리곤 하더라고요. 남편은 편한 복장을 입고 출퇴근하는데요. 전날 입어서 땀이 조금 났지만 그렇다고 빨긴 애매한 그런 옷들 많잖아요. 옷은 빨면 빨수록 상하니까 살짝 감나가는 옷들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빨래를 하거든요. 그럴 때 누분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저보다 페브리즈를 더 많이 종류별로 사용해본 남편 말로는 안개 분사되는 이 느낌과 은은한 향이 너무 좋아서 계속 뿌리게 된다고 하네요. 냄새 제거는 물론이고 피부 트러블, 비염 등의 원인인 세균도 99% 잡아준다고 하니 퇴근 후에도 꼭 한 번씩 뿌려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외출할 때도 한번 쓱 뿌려서 외출합니다. 특히 자켓이나 코트들은 자주 드라이해주기 어렵잖아요. 주기적으로 누분을 뿌려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옷장에 있어서 냄새 꿉꿉한 그런 옷들 있잖아요. 세탁 후에 보관했다 해도 오래 보관하면 이상한 냄새가 배이곤 하는데요. 계절 바뀌어서 새로 서랍에서 꺼내 입으시면 누분 한 번씩 뿌려서 입으시기를 추천드려요. 냄새와 세균을 모두 잘 잡아줍니다. 저희 남편도 좋아하는 안개 분사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 분사되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더 자주 뿌리게 되네요.
작은 휴대용 스프레이도 있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가방에 들고 다니시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작다고 대충 만들어지진 않아서 분사력도 참 괜찮더라고요. 담배 냄새가 신경 쓰이는 직장인 분들이나 회식 때 음식 냄새가 옷에 배이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요 리필 용액도 추가로 구매하시면 경제적이고 좋아요. 끝이 뾰족해서 흘리지 않고 리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출근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여보가 항상 집을 깨끗하게 정돈해줘서인 것 같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을 툭 뱉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오히려 더 열심히 청소하고 싶은 거 있죠. 항상 향긋한 향기나 맛있는 밥 냄새가 나는 그런 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오늘도 아침부터 열심히 누분을 뿌려대는 주부랍니다.